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가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에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올해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교인 중 가장 연장자는 은산리의 이정순 집사님이십니다 1937년생 쥐띠해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86살이십니다 그 다음이 가장리의 박학순 집사님과 북일리의 양봉심 집사님이 1940년생이십니다 박학순 집사님은 1940년 용띠에로 삼산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83살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5살에 해방을 마시하셨고 곧바로 1950년 10살에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다른 것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전쟁통에 피난가지 않고 지내면서 군인들이 잡아다가 산에서 처형하는 통에 밤에는 불을 싹다 커놓고 숨지기며 지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하십니다. 전쟁의 아과 상처를 코스란히 간직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정확히는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잠시 휴전이 된 것이 어느덧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정전협정은 판문점에서 체결되었으며 6.25 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는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으로 1948년 8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문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채 우리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고통을 강요해 왔습니다. 지금도 남북 사이에는 증오와 보복이 군사적 행동으로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며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쟁의 위협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세대와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듣고 자라며 전쟁의 피와 상처를 극복하기에 많은 고생과 고통의 세월을 참고 지내왔을 세대에게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국방과 외교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도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뉴스를 보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은 또 다른 보복을 위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무기와 군인의 숫자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다툼과 전쟁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결정적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복과 응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악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슬픔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거의 국가장의 수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례를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장례가 끝난 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발 앞에는 형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18절에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든지 보복의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이 확신에 차선 내뱉은 말은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난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용서와 위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왔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요셉의 이 표현은 모든 악에 대한 가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의 보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범죄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악을 갚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고백 속에서 요셉은 인간의 죄성을 초월하는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용서는 보복과 응징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지만 보복은 하나님을 넘어 서려는 범죄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은 전쟁과 보복이 아니라 오직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용서는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며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현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연합 군사 동맹을 더 광화해가고 있습니다. 군사 연습은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군사력을 키워가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험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고 심판자가 되려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 얘기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전쟁 연습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하게 대한 심판자를 자처하는 것은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독점하려는 악한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되는 오늘 평화 통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과 기도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다시 전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며 예비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종전을 선언하고 용서와 화해를 말하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분단의 아픔을 용서와 화해로 치유하여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른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와 화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증오의 세력은 평화 협정을 미군 철수와 적화 통일을 위한 위장 전술로 호도합니다. 군사동맹과 전쟁 연습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과 공안검찰, 보수 정치 권력에 의해 양산되는 분단의 망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한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여 주셨고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여 하나가 된 우리는 분열의 이 악한 세력을 이길 큰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용서와 사랑의 결단과 행동을 선언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반도 평화 통일 남북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일치를 이루신 주님.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보이는 철조망보다 보이지 않는 더큰 마음의 빗장이 우리 민족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봄바람은 사라지고 냉기만이 감도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고 강대국들은 이땅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옳다는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묶는 띠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이시며 운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시 손잡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남과 북, 북과 남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